자, 3월 첫 주차 두 번째 문법 시간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너희랑 같이 실강을 할 때는 너희 표정을 보고 뭐잘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 뭐 어려워하는지를 파악을 할수 있는데, 사실 공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는지는 바로바로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알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문제를 풀거나 동영상을 볼때 모르는 걸 있으면 그냥 실시간으로 물어줬으면 좋겠어. 카톡으로 "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쌤이 설명해 줄수 있으니까 그냥 모른 채로 에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유닛 13에서 책 64쪽입니다. 다 같이 책 64쪽 한번 펼쳐볼게요. 제목이 "주의해야 할 분사의 쓰임"이고, 분사가 어려워. 개념이 어렵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나오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 독해할 때도 너무너무 자주 나오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쳐서 뭐 어법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희 3학년이고 하니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뭐냐면 주의해야 할 분사의 쓰임인데, 5형식을 생각하면 돼. 5형식에서 분사를 쓰이는 경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5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거는 이제 술술 나올 거라고 봅니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 형태,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 뭐가 있었지? 첫 번째 명사,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두 부정사, 콘서트.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동사원형, 동사원형.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분사 배웠죠? 두 가지 형태.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고. 요거야. 오늘 수업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분사의 형태, 5형식에서 분사가 언제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중요한데요,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얘들아, 목적격 보어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했어? 그렇지, 목적어랑 관련이 있는다고 했어. 요거 두 개를 주술 관계라고 해서, 이거 주어처럼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능동이거나 아니면 진행일 때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 돼요. 현재 분사 형태는 ing죠. 자, 그런데 수동적이거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과거 분사를 적어주는 거야. PP 형태지, 그치? 어디에? 요 목적어 보어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어. 기본적인 개념을 요거를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지 우리 오늘 배워볼 주의해야 할 분사의 쓰임에 대해서 이해가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플러스 무슨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인데, 처음 우리가 같이 개념 공부해볼 거는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 사역 동사 기억나니? 뭐뭐뭐지? 해물래, 해물래, 그치? have, make, let 이렇게야.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하도록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의미였지, 그치? 근데 너희가 요거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들어갈래라고 해서 이때 동안 많이 공부를 했을 거야.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역 동사일 때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죠? 그렇죠,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게 돼. 동사 원형. 이게 굉장히 이때 동안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을 거야. 근데 대신에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수 있는 조건이 있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랑 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 때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게 있네. 주의. 주의. 만약에 수동의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할 때는 여기 have를 써주는 거야. have 시키다라는 거지, 그치? 수동 hav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랑 그리고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일 때는 뭘 써줘야 되냐면 과거분사를 써주는 거예요. 과거분사.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목적어 자리에 사물이 많이 들어가긴 해.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거 사람도 당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사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 우리 사역동사 말고 준사역동사라고도 있었어.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help랑 get 있었는데요. 여기는 get도 똑같이 의미가 뭐뭐를 시키다 라는 아이거든. 이 친구는 준사역동사라고 할게. 준사역동사. 그래서 이 자리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능동이라는 전제하에 이 친구의 형태는 to 부정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to 부정사.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get이라는 아이는 이 친구가 수동이 되면 그러면 얘는요 to be pp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get도 똑같이 그냥 과거분사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야. 자, 예문으로서 한번 알려볼게요. 쌤, 이거 사이즈를 잠깐 줄여보겠습니다. 어쩌지? 이렇게. 서툴다, 진짜 이런 거. 최신식 이런 거 서툴다, 쌤. 예문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놔두고, 예문을 하나씩 해볼게. 조금 연한 색깔로. 우선, 사역동사인 경우에서 능동인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 'I had my son wash my car'이라는 문장이네. 자, 주어 시키다라는 사역동사다, 그치? 사역동사. 그 다음 my son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자리에 뭐가 왔어? 동사 원형이 왔지. 왜? 이때는 내 아들이 스스로 차를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의 형태인 동사 원형을 적어줘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야. 똑같은 형태 한번 더 적어볼게요. I get CJ 일치시켜줄게. get이 아니고 I got. 그 다음 my son 목적어 형태고, 자, 사역동사가 준사역동사가 왔을 때는 이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대로 동사 원형을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to 부정사를 적어준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to wash my ca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뭐라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행동을 능동으로 할 때 쓰는 게 우리가 이때 동안 배웠던 1, 2학년 동안 배웠던 반복적인 내용이었어. 자, 그런데요, 주의해야 되는 내용 하나만 더 해볼게.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차를 체크했다. 점검했다. 근데 I checked my car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차를 점검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건이 사역동사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사역동사 중에서도 have 사용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에요. 한번 해볼까? 어떻게 작문해야 될까? 과거분사 사용해야죠. 과거분사 사용하는 건. 자, 예시 문장 한번 점검을 해볼게. I 하고, 얘들아, 일단 점검을 하게 했다는 사역동사를 사용해라고 하지? 그래서 had 사역동사 썼어. 사역동사, 그치? 자, 그 다음에 점검을 당하는 건 내 차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my car이 될 거예요. my car, 그치? 그 다음에 점검을 하는데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무조건 적어야 되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체크 적으면 틀린다고. 왜? 목적어랑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목적어가
체크를 스스로 하는 걸까 당하는 걸까? 그렇지, 차는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할 수가 없어. 능동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경우인 거야? 수동인 경우인 거야. 수동. 잘못 골랐다. 수동인 경우예요. 자, 그래서 체크가 아니라 어떻게? 체크드. 과거 분사를 써줘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예문을 퀴즈를 하나 내볼 건데, 여기 컨셉 노트 아래에다가 선생님, 저는 여기 이 조건에 맞춰서 작문을 해보세요. 작문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청바지를 세탁했다 라는 문장이야. 그런데 조건이 능동태로 적는 게 아니라 사역동사 준사역으로 가야지. 준사역동사 get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문장에서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조건. 이렇게 해서 문장을 작문을 한번 해서 밑에 컨셉 노트 지금 필기하고 있는데 아래에다가 적어주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 두 번째. 이번에는요. 주어하고 그리고 무슨 동사냐면 지각동사야. 자, 오형식 자리에서 지각동사가 들어가고 목적격 부호 자리에 분사 들어가는 거는 조금 해봤어. 왜냐면 우리 2학년 때 내신범이 들어갔었거든. 자, 지각동사 종류가 뭐 있는지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 보고, 뭐 듣고, 느끼고, 뭐 알아차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각동사. 이 친구가 형태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능동일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각동사가 왔을 때는 어떤 형태였죠?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가 왔었지. 현재 분사 ing인 형태였지. 자, 그러면 잘렸다. 자, 그러면 쌤, 현재 분사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조금 더 진행을 강조할 때 쓰는 게 현재 분사라고 했어. 큰 의미 차이는 없기 때문에 둘 다 문장을 적어서도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목적어랑 목적어 보호 관계가,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는 어떻지? 수동인 경우에는, 그렇지,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 분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과거 분사는 규칙인 경우 ED로 끝나는 거였어.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의 정답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문장 구조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주어, heard, 지각동사, the guitar,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목적격 보어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 목적어랑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기타가 자기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생각을 하면 돼. 자, 기타는 자기가 스스로 연주를 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에서 연주가 되어지는 겁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played가 돼야 돼. 자, 그리고 사실은요. 얘들아, 여기 play, playing이라는 것도 원래는 동사 원형이고 분사기 때문에 원래는 play 뒤에 뭐뭐를 이라고 해서 여기 목적어가 뒤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뒤에 문장 끝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그 말은 수동인의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해석으로 풀면 나중에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보고 과거분사가 들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이 되는지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지금 우선 해석으로 먼저 푸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답을 안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그 컨셉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정답을 맞춰서 동그라미를 쳐서 적어주세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정답 체크.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 그냥 너희가 좀 수거처럼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5형식 문장 중에서 수거처럼 뒤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keep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올 때랑 그리고 과거 분사가 올 때랑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현재 분사가 올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를 계속 능동이죠. 하게 하다. 과거분사는 뭐뭐를 계속 돼 당하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예문으로 이따가 책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똑같이 현재 분사랑 과거분사 둘 다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둘 다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의미는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겠지? 현재 분사는요, 목적어가 목적어 보어 하는 것, 직접 하는 것을 뭐 발견하다, 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두 번째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되는 것, 혹은 당하는 것을 발견하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근데 쌤 하나만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하나 책에는 없어요. 가끔씩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keep 다음에 구분하는 게 아니라 독해할 때 많이 나오거든.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현재 분사처럼 ing가 나오긴 한데 그 사이에 뭐가 끼냐면 from이라는 전치사가 온 다음에 ing 오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의미가 완전 반대가 되어져 버리거든. 위에 있는 문장은 계속 하게 하다라는 말이지만 keep from이 들어가게 되면 문장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이런 의미가 돼. 그래서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있는 이 keep 자리에도 뭘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 잘못 눌렀나? 요 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꽤 있죠. 뭐 stop 있고 그 다음에 prohibit, prevent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는 책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 다 같이 교재 몇 페이지 가냐면 책 6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주의해야 할 분사의 쓰임. 자, 첫 번째는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오고 분사가 오는데 항상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치? 그래서 1번 예문부터 볼게. I listened to, 여기입니다. I listened to the rain falling all night. 비가 떨어지고 있고 진행에 대한 능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 비랑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비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수동인 거야. 차가 딱 꼼짝 못하게 딱 갇혀버린 거야. 진흙에 완전 멈춰버리게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수동 태형태성 쓰는 거. 그 다음요, 밑에 have랑 get 볼게요. 이 친구 사역 동사였죠, 그쵸? 이것도 똑같아요. 뒤에 나오는 분사 목적어와 과거 분사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cut 같은 경우는 3단 변화가 cut, cut, cut이야. 그러면 목적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의 머리가 자기가 자르는 게 아니라 잘리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분사인 cut을 써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코트가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ED 분사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수동의 의미, 뭐뭐가 되도록 당하는 거. 내 태블릿 PC가 훔침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ED. 자, 그리고 내 차가 견인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ED. 그래서 능동적인 건지 수동적인 건지를 찾아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keep 수거였다고 했고 그거 keep from 목적어 ing랑 같이 비교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서 선생님이랑 A번 같이 한번 해볼게. 1번 I heard somebody calling my name. 자, 나는 들었습니다. Somebody 누군가가 얘들아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누군가가 불림을 당하는 거야 둘 다 가능해. 다만 뒤에 있는 목적어를 한번 봐봐.
이거 목적어가 뭐뭐를 이라는 말이지, 그치? 그 말 자체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야지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거지. 나의 이름을 들었다고 하니까 콜링이 돼야 돼. 그치? 만약에 이 문장에서 콜드 이렇게 문장이 끝났으면 이거는 앞에 있는 목적어가 부르는 것을 들었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거든. 근데 여기 끝나지 않고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있다는 거는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인 거야. 알겠지? 아니, 뒤에 명사가 따라오고 목적어를 가지게 되면 절대로 ED가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음 B의 1번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 목적어가 나뭇잎이고 떨어지는 진행을 나타내고 있네. 그래서 들어갈 말은 falling ing인 현재 분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 해볼게요. 자, 밑줄 친 문장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1번에 동사가 please get, 야, 이거 준사역 동사였다, 그치? get은 능동일 경우에는 목적어 보어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고 수동일 경우에는 ed였어. 이게 능동일 때고 이게 수동이고. 그러면 목적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이 셔츠가 packaging, 포장이 되어 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packaged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D 한번 해볼게. 나는 쓰레기통에서 그 종이가 찢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어가 그 다음 나올 차례는 뭐지? 동사인데 시제 한번 볼까? 발견했다 과거죠. I found 무엇이 그 종이가 the paper 좀 좁네? 여기 들어갈 자리 여기 적어줄게요. 찢어진 건데 얘들아 종이는 찢겨져 있는 상태인 거야. 여기 보면 찢겨져 있다고 되어져 있지, 그치? 찢겨진 거. 그래서 과거 완료 형태로 적어줘야 되네. 자, tear의 3단 변화 한번 볼까? 이거 찢다 라는 뜻이거든. tear 그리고 과거는 tore 그리고 과거 분사는 torn 입니다 그래서 I found the paper torn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네. 그래서 오늘은 주의해야 할 분사의 쓰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숙제하고가 선생님이 문자로 다 보내줬죠, 그쵸? 그래서 문자 보고 워크북이랑 같이 프린트물에 있는 거 책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린트물에 문제를 풀어서 쌤한테 돌려주면 돼요. 다 같이 수고하셨고 모르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